이벤트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서울역!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알아? 오히려 서울 사는 사람들이 서울역을 많이 안 와봤어. 그럼요. 나랑 도영이는 거의 초면이야. 영화에서 봤었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 정성. 자, 오늘 이야! 대박이에요. 이야!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은 진짜로. 기대해도 돼? 네. 제가 익산으로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 오! 야, 방금 준비해. 우와! 방금 준비했어. 방금 한 번 나더니. 하나, 둘, 셋. 이! 익스트림한 오! 하나, 둘, 셋. 산! 산. 와. 그럼 정우가 한번 보여주자. 정우야, 너가 보여줘. 하나, 둘, 셋. 이! 익산은 하나, 둘, 셋. 산! 산이 많다. 자, 좋았어요. 렛츠고! 익산 사투리 뭐야? 구불나게 맛있고 마이? 맛있고 마이? 맛있고 마이? 몰라요, 잘. 나도 사투리 잘 안 써. 아, 진짜? 익산 사투리 있어? 익산 사투리 있어! 없어요. 아따, 여러분 뭐 한단가? 뭐 하냐, 익! 어, 미안. 야, 야, 준비 어디까지 가게? 아, 야, 그만 가요. 그만 가, 오늘. 어? 타본 적 있어요? KTX도. 어? 아니, 나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진짜로? 이게 지하철이랑 KTX의 차이점 알려줄게. 지하철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 얌 이렇게 생겼는데 얌. KTX는 이렇게 생겼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여기. 저희 어디 앉지? 저희는 9호차 탑니다. 9호차. 어딜까요? 익산이요.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네, 첫 기차여행. 좀 있으면 30분마다 기내식 나오니까 넘어갈 거지 생각. 진짜 나와? 거짓말이지 왜 나와 KTX에서? 여기 근데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거 아니지? 안전벨트 있어. 진짜 있어. 아야 나 맨날 타. 왜 이렇게 보게 되더라. 네가 맨날 거짓말하니까 그러지. 이것도 거짓말이야. 있는 줄 알았는데. 출발. 오. 진동은 없다. 확실히 지하철이랑 다른 느낌이야. 7호선이랑 느낌이 달라. 팡파라 팡팡 팡팡 파라바라 팡팡 팡팡. 그럼 그거 알지? 저희 1편 레전드 알죠? 재혁이. 아. 아. 부산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입에 뭐야? 입에 뭐야? 오! 오 마이크 달았어. 대박. 자, 오늘 제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 자, 오늘 정우 투어, 정한 투어가 있는데 네! 저희가 오늘 기차에서 뭘 먹었죠? 빵! 아 어쩐지 빵이 뭔가 있었네. 뭐가 있어? 한번 먹어, 맛있어. 이게 맞네! 두 가지가 있었어. 무조건 두 가지였을 거예요. 초코빵, 슈크림빵. 그쵸, 정한 투어가 크림빵, 정우 투어가 초코빵입니다. 야, 정환이 지훈이랑 애들 감당할 수 있겠냐? 리더가 튼튼하네. 아, 좋네. 좋아해. 짱짱하다. 봐봐. 아마 이게 정환 투어 아니야, 지훈 투어로 또 바꿀 수 있어요. 한 30분 뒤부터 지훈이가 얘들아 일로 가자. 정환이 네 형. 네. 충분히 가능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네. 뭐예요? 뭐예요? 이게 저희 저랑 정환이가 오늘 가이드이기 때문에 네. 또 가이드 말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아. 네, 또 왕이네, 네.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기면은 여기 떼놓고 가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숙박하고 가야 돼요. 정환이 이 갈았어. 또 가이드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따라 여기 귀엽네, 정환이. 그러니까 정환이 신났어 지금. 오늘따라 귀여워. 정환이 신났어. 자, 정우 투어가 백제 레트로 체어. 백제 레트로 체어? 뭐지? 오 마이 갓. 정환이는 뉴트로. 오! 예! 익산의 유명한 곳? 안녕. 정환 씨, 여긴 어디예요? 우리 지금 역에서 나온 지 한 100m도 안 왔는데 자꾸 어디에.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곳이지만. 여기 잘 몰라? 네. 뭐예요, 이거? 이거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이름 아야 여기가 그네. 문화예술의 거리. 맞아요. 여기가 문화예술의 거리예요. 아, 그래요? 예. 우와.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이제 익산에 이제 좀 유명한 데가 있어요. 시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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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
지은이야. 관계 애매하게 하기. 삼각관계. 내가 저 언제 가 그거 하려고. 미스테리야. 근데 정훈아 아까 나중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정훈아. 현석이 언제? 댄스하는 거 틀렸을 때. 그러니까. 정훈이 틀렸을 때. 정훈 틀렸어. 야, 야 박쪽. 가이저. 점프해야 돼. 둘, 셋. 우와. 오. 이런 식? 됐다. 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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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다. 할 수도 있어. 귀요미.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야, 우와, 우와 형 이거 뭐야? 이거 형 이빨이, 이빨? 야 이빨이 대형견생이야. 야광 이빨. 와 여기서 미리 찍으면 좋겠다. 미쳐가는 나는 미쳐가네. 미쳐가는 내게 미쳐가네. 난 너에게 빠져있어. 널 사랑하고 있어. This must be crazy. 와 형 이거 봐, 형 이거 봐. 부부 등록증 있어, 부부. 우정 등록증 괜찮은데? 3, 2, 1. 대한민국에서 둘도 없는 영원한 친구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어떠한 일도 있어도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인증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화났을 때 막말하지 않기, 연락 매일매일 하기, 어떠한 상황에서 서로 믿어주기. 우리 약속. 자 오늘 정우 투어. 예. 일단 다 배고프시잖아요, 그죠? 네. 많이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밥부터 일단 먹고. 예스. 그 뒤에 돌아봅시다. 아이고. 아 저희가 버스가 왔는데 타야 돼요. 얼마나 가야 돼요? 한 40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도착해 있지 않을까.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육회 비빔밥. 아 맞다, 육회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누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좋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일단 보면은 와. 맛있어 보여요. 100년 됐대요, 100년. 100년? 이게 육회 비빔밥 같은 게 진짜 한 입 크게 떠가지고 한 입 가득 넣으면 정말 맛있단 말이야. 짜샤짜샤하게 먹으면 안 돼. 가득 떠서 가득 담아야 맛있는 거야. 배고파진다. 나왔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고구마. 저 순대 먹는 거 처음이. 아 진짜요? 어? 요시 형부터 가잖아. 자 그럼 요시 형이 한번 스타트를 열어줄까요? 아, 맛있죠? 맛있어요? 한번 한번 먹어보자. 형 무슨 드세요? 한 형, 무슨 드세요? 여기 약간 상겠네. 아, 약간 뭔 조합이야? 상겠네. 여기 조합이 뭐야? 자리를 잘못 앉았네. 자리를 잘못 앉았네. GMI에서 아면서까지 했잖아요. 형, 먼저 마세요. 아, 초장치가 막 나와. 어, 그니까. 맛있다. 야, 왔다. 우와. 와. 근본의 맛. 이건 근본이야. 비주얼이랑 맛부터가 약간 자신감이 넘쳐. 야, 육개 비빔밥. 좀 덤벼 보던가. 나 육개 비빔밥. 와, 이거야. 이거야. 창피해. 익산에서 진짜 유명한 빵집이래요. 제가 이제 또 교복도 입었고 하니까 이제 옛날 학생들처럼 빵도 먹고 하려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이가 메뉴 골라주시죠. 제가 메뉴를 고를까요? 저 혹시 2019년에 가장 많이 팔렸던 빵이 혹시.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셔 한 입 먹으세요.
우와. 빵집 이름이 솜리당이잖아요. 솜리의 뜻이 옛날 익산의 이름이래요. 솜리가? 네, 솜리라는. 왜 솜리예요? 그건 저도 잘. 네, 그렇대요. 네. 정환아. 정환, 다음 어디 갈 거고? 다음 어디 가는 거야? 아, 루트와 사투리 잘해. 마, 다음 어디 갈 건데? 마, 다음 어디 갈 건데? 데이? 데이? 어디 갈 건데? 미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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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사지. 사나이로 태어나서 찐 걸 느껴. 정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난리 났다, 진짜. 영상이. 오, 야, 잘 어울린다. 진짜 예쁘죠? 사우 삼았지 먹어. 아, 그럼요. 그지? 아, 그럼요. 내가 사우 삼고. 네, 알겠습니다. 찍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야. 역시 마지막. 와, 남달라. 백제를 느껴보는 시간. 좋습니다. 오케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이거 이렇게 한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우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정우 투어 두 번째. 말썽쟁이 제경. 인재혁 씨. 인재혁 씨. 아. 죄송합니다. 일단 미륵사지 석탑은 지금 국보 1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또 백제 시대 때 무왕 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지어졌습니다. 2018년 6월에 복원된 석탑이 공개되었답니다. 의미와 기풍의 뭔 줄 알아요? 우리 2018년 6월에 보석함 촬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 반주 깔아주세요. 동동 미륵사지 두구둥둥 미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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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제 시지로 미륵사지 사지 미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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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충이었지 미륵사지 좀만 더 미미륵사지 당당지주 미미륵사지 익산의 아들 정우가 소개하는 익산 정우 투어 익산으로 많이 놀아오세요. 익산 자 바로 미륵사지. 와 깜짝이야 루토야. 아 전화 되는 거. 깜짝. 하트랑 달리기 한번 해도 돼요? 우와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우와 깜짝이야. 왜 그래. 와 진짜 왜 이래. 와 뭔데 왜 나타났는데. 야, 루트야, 형 무서워. 와! 야, 나한테 왜 이래? 가자. 어, 머리 스타일이 이쁘네. 오! 오! 야! 와, 조용아! 오, 큰일 났다. 죽어! 도영이 정도면 동물농장 마스터 아니야? 먹고 싶어. 가자. 여기. 어, 일로 와봐. 한번 만져보자고. 일로 와. 아, 한번 만져보자고. 에이, 브로. 에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에이, 먹어.
먹어. 먹어 이거. 내 손 먹지 마. 내 손 먹지 마. 와 대박. 진짜 크다 이거는. 아 저기 이거 그거. 오 제발. 오 이거. 맛보기. 뭐라 해야 되지? 냉백에? 죽부인. 아, 아이스팩 같아요. 아이스팩인데 냉동실에서 30분 꺼낸 정도? 아 그거 생각하면 좀 배 아파지냐. 네네. 아야. 아야. 아 잠깐. 아. 우와 대박. 오. 아 진짜 이렇게 대박이야. 우와 깜짝아. 우와. 우와. 아. 아, 뭐해? 우와. 아 대박이야 진짜. 머리가 어딨어요? 머리가 어딨어요? 머리가 어딨어요? 어, 저 목감 이거 뭐? 오, 뭐 이 사람 패션이 약간 파리 패션인 것 같지? 약간 모델 워킹. 어, 진짜 이러면 대박이겠다. 약간 모델 워킹 해주고 진짜 배우. 한번 돌아주고. 오, 오, 돈다, 돈다, 돈다. 잠깐. 자, 오늘 저희가 저 롤러장에 왔잖아요. 네. 근데 이때 롤러만 타면 재미가 없어요. 왜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긴 해요. 왜요? 아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우 투어랑 정환 투어랑 대결을 할 거예요. 릴레이 개주를 해서. 너무 경쟁 사회예요. 근데 이게 상품이 걸려 상품이 걸려 있대요. 결렬됐어. 네, 상품이 걸려 있기 걸려있어. 때문에 연습해보고 경기하도록 합시다. 예. 오케이. 바로 싸. 지혁이 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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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종환아 잘 타지? 어? 야 잘 타지? 현석이 형 해본 적 있어요 이거? 현석이 울어 울어 진짜 울어. 아, 하나 울어. 야 지훈아 지훈아 하나 울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야 준규야 한 넘어져 볼게. 야 좀 아픈데? 하다가 넘어지겠죠? 여기 위험이. 야야야야 아 쉬려고 힘들어서 힘들어서 브레이크. 아 진짜 어렵다. 요 예. 야야야 동원아 마시용도 있거든요. 가자. 달려. 아 여기 힘들어. 우와, 우와 진짜 힘들어. 정환아 잡아. 우리 꼭 잡아. 다 모여 다 모여. 우와. 여기서 이렇게 하자. 하지 마 하지 마. 숙이고 숙이고 한쪽을 이렇게 쑥. 야 나 잘하는데? 어 점점 잘해져. 점점 잘해지고 있어. 오. 슬슬 경기하죠. 3, 2, 1, 띵! 준규! 어? 정우 봤는데 지금 아. 봤는데. 어, 우와, 뭐예요? 예! 트레저맨 익산 투어! 트레저맨 익산! 정환이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정우랑 정환이 덕분에 저희가 익산 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박수! 오늘의 MVP!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익산에서 저희 12명 형들이랑 잘 재밌게 놀았고 이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출발! 네만 나를 두고 떠나신다면 그대 나를 밟고 다시 와 박수! 박수!